만족스러운 쇼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브이로그의 시작입니다. 여기는 한남동이에요. 요즘에 패션 한다고 하면 한남동은 꼭 한번 와봐야 되잖아요. 저도 좀 더 개성 있는 그런 트렌드 같은 거 보고 싶을 때 여기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동네에 있는 편집샵이라든지 패션 브랜드나 뷰티 브랜드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고 저도 실제로 리서치 좀 하려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둘러보실까요? 여기는 썸머레인이라고 하는 브런치 맛집이에요. 제가 평소에도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 곳인데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직접 와봤거든요. 항상 와보고 싶었는데 아침마다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못 왔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비도 오고 이랬어서 그런지 평소보다는 사람들이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사실 브런치 맛집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딱 왔을 때 브런치를 실제로 주식으로 드시는 아침마다 드시는 외국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면은 마치 해외에서 우리가 순두부집 찾을 때 한국인들이 얼마나 가는지 보면 알 수 있듯이 딱 맛집인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여기는 오늘 엄청 많네요. 메뉴를 시킬 때 1인 1메뉴를 시켜야 된다고 해요. 여기에서 특히 유명한 것들은 여기 위에 있는 올데이 브런치입니다. 요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여기에 제일 위에 있는 베이컨 와플 에그 베네딕트입니다. 좀 이렇게 아침에 너무 단 거보다는 살짝 좀 짭조름한 걸 좋아해요. 프렌치 토스트예요. 딱 봐도 엄청 달아 보이죠? 오늘 같이 나온 일행분들 중에 단 거를 좋아하는 분이 계셔서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연어 에그 베네딕트입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위에 연어가 올라가 있어요. 또 이런 베이컨보다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거를 시키면 좀 더 깔끔하고 가볍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찍 연다는 것 때문에 좋아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여기 나왔을 때 문 연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한 7시? 7시 반? 뭐 이쯤부터 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주 일찍 와도 언제든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일단 베이컨부터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다. 저는 아침에 딱 이렇게 짭조름한 거 먹는 이 순간이 하루 중에 진짜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맛있네요. 이번에 파티가 열려요. 엄청 배부르게 먹고 나왔네요. 이제 리빙 편집샵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최근에 제가 후스콜리젯 꾸미고 있잖아요. 이제 마무리로 스타일링이 남아있어서 뭐 가구나 리빙 제품들 요즘 관심이 많거든요. 이 한남동에 진짜 셀렉션 괜찮은 리빙 편집샵이 있어서 한번 거기 가보려고요. 같이 갈까요? 매번 새로운 물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이런 거울도 엄청 특이하다, 그쵸? 쿠션이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 여기가 스타일링도 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종종 올라오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우리 집도 꾸며주셨으면. 이런 것도 형태가 되게 독특하다. 이 나무는 촉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소재들보다. 보통 책장은 책을 이렇게 세로로 넣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로로 놓게 되어 있네요. 요즘에 특히 관심 많은 건 일단 가구 종류들 관심이 많고요. 되게 구경을 많이 다니다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계속 생각나면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소품 종류들 같은 것도 집에 하나씩 있으면은 분위기를 확 다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런 소품도 하나씩 지금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또 패션 편집샵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데가 있어서 오늘 가보려고요. 팝업 스토어가 또 열리더라고요. 제가 워낙 많이 소개를 했던 곳이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저는 거기 갈 때는 좀 마음을 열어놓고 가는 편이에요. 팝업 스토어도 열린다고 하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또 거기는 매번 갈 때마다 볼 게 참 많은 곳이라서 여기 나온 김에 한번 가보려고요. 거기에서 오늘 많이 볼 브랜드는 테클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종종 진짜 자주 방문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테클라랑 이번에 비니커랑 같이 만든 그런 협업 컬렉션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테클라라는 브랜드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사가 있는 브랜드예요. 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동물 윤리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서 품질도 굉장히 좋고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베딩이랑 이런 수건이랑 파자마 종류가 유명해요. 여기는 특히 유명한 게 스트라이프 패턴이에요. 파자마에도 보면은 스트라이프 패턴 같은 게 되게 두드러지거든요. 또 저는 패턴이 너무 많은 거는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솔리드한 것도 컬러가 예뻐서 눈이 계속 가더라고요. 아, 드디어 이 테클라를 사네요. 제가 사실 작년부터 이거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래도 조그만한 아이템이라도 오늘 사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아, 여기도 진짜 지나갈 때마다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한 곳인데 이 브랜드는 프랑스에 기반을 둔 캐주얼 브랜드예요. 특히 프렌치 감성을 살린 모자 종류라든지 뭐 맨투맨이나 니트, 이번 시즌에는 패딩 같은 게 또 귀엽게 잘 나왔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사실 백화점 매장에서 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관심이 생겨서 보고 있었는데 한남동에도 이렇게 매장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캡모자 저런 것들이 환절기에는 좀 유명하긴 한데 색감이 진짜 예쁜 게 많아서 이런 니트 종류도 예쁜 게 많아요. 이런 니트 집업도 있고 이런 스웨터 종류 이런 것도 예쁘죠. 바지도 그냥 일반 컬러들도 있지만 이렇게 색감 예쁜 핑크 컬러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린도 있어요. 너무 예쁘다, 그쵸? 이거는 패딩인데 이렇게 안이랑 밖에 컬러가 달라서 예쁘더라고요. 와, 엄청 따뜻해. 저는 컬러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패딩처럼 자기한테 좀 잘 맞는 컬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웜톤인 분들은 이런 브라운이 좀 더 잘 어울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보는 편이고 충전재가 어떤 게 사용되는지 여기에 이것도 보면 동물복지 규정을 준수한 충전재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꼭 하나는 살펴보는 편이죠. 이게 리버서블이구나. 그리고 이걸 밖으로 빼서 입을 수도 있어요. 활용도가 되게 높겠다. 이제 여기에서 나와서 향수를 보러 가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가볼 곳은 패사드라는 곳인데 제가 압구정 갤러리아에서 한번 보고 괜찮다 라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이번에 아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컬러도 옆에 있는 다른 건물들이랑 완전 달라서 보자마자 눈에 확 들어와요. 향수 보러 갈 때 이 마스크를 써야 해서 너무 아쉬워요. 제가 평소에 우디한 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미드 마운틴이라고 하는 이 향이 굉장히 색다른 우디향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떤 향일지 너무 궁금한데 딱 첫 향은 굉장히 프레쉬한 느낌? 시원한 느낌도 나고 그런데 뒤로 갈수록 밀키한 우디향이 나요. 진짜 산 중턱에서 맡을 법한 그런 향인 것 같아요. 등산했을 때 기억이 갑자기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그 산 중턱에서 느껴지는 약간 그 반쯤 아래쪽이 보이기도 하고 네, 숲이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확 나네요.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비비기만 해도 숲향이 확 올라오거든요.
진짜 산 중턱에서 숲속에서 손 씻는 느낌? 욕실에 이거 있으면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겠다. 여기 2층에도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또 새로운 공간이. 이게 약간 갤러리 팸플렛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여기에 향에 대한 설명이 다 적혀 있어요. 셀피도 찍어도 된다던데. 미드 마운틴. 제 취향의 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앉았다가 갈 수 있는 의자라고 해요. 잠깐 쉬다가 갈게요. 오늘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 여기 예쁜 책도 많아서 그냥 뭐 자기 취향인 거 하나 골라가지고 여기서 하나 정도 쓱 읽고 가도 너무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어? 여기 이렇게 적혀있다. 꽤나 드문 취향을 가진 당신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향. 마치 이렇게 말이 앞발을 들고 있는 이 자세, 패사드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이렇게 브랜드 명이 되어서 우아하고 역동적인 그런 이미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뭔가 이름도 멋있네요. 여기는 이아라는 브랜드 매장 앞입니다. 이 브랜드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어서 오늘은 겨울 신상품 어떤 게 있는지 보러 왔습니다. 주로 여기는 재킷이나 셔츠, 코트 이런 종류들이 볼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코트 종류들 여러 가지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 올해는 또 어떤 제품들 나왔는지 오늘 한번 보러 와봤는데 이게 딱 제일 먼저 눈에 띄네요.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볼까요? 이게 약간 셀러 카라 느낌으로 되게 빅카라 디자인이라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길이감도 너무 길지 않아서 저처럼 키 작은 사람도 소화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재킷이네요. 귀여워요, 디자인이 진짜. 만져봤을 때 품질이 좋은 게 확 느껴지네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조직이 들어가 있는 트윌 원단이에요. 예쁘다. 오, 생각보다 코트가 되게 가벼워요. 가벼운데 따뜻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뒤에는 단추 디테일이 있어서 이렇게 모아서 스트레이트 핏으로 연출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A라인으로 벌어지게 해서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네요. 오늘 입고 나온 옷은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했던 착장이에요. 오늘 밖에 입은 가죽 재킷은 레이디 볼륨이라는 브랜드의 비건 레더 가죽 재킷이에요. 약간 블루종 느낌으로 나와서 여기저기 깔끔하게 매치하기 좋더라고요. 안에 입은 이 스웨터는 에버레인 제품입니다. 기본 스웨터라서 제가 캡슐 옷장에서도 여러 번 활용을 했었어요. 소재도 캐시미어 100%라서 엄청 부드러워요. 여기에 하고 있는 이 머플러는 슈펜 제품입니다. 숏 머플러라서 되게 간편하게 좀 따뜻하게 할 수가 있는 아이템이고 청바지는 플렉 제품이에요. 이게 와이드 핏이라서 특히 겨울에 좀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짜잔! 이 부츠! 부츠가 굳이 앵클 부츠가 아니더라도 롱 부츠를 안에 신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츠는 아모멘토 제품이에요. 이런 롱 부츠 같은 거 괜찮은 제품 하나 정도 있으면 이렇게 와이드 팬츠랑 매치를 해서 치마랑 같이 활용을 해도 되고 활용도 되게 높게 여기저기 쓸 수가 있거든요. 가방도 제가 이거 멜 때마다 물어보는 분들 많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보고 후기가 너무 좋아서 샀는데 진짜 편해서 요즘에 너무너무 잘 들고 있어요. 뭐 이것저것 이렇게 넣어 다니기가 좋더라고요. 여기 북한남동 쪽은 지나가다가 차 타고 저 동네 도대체 무슨 동네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와봤다가 주변 동네도 조용하니 구경하기도 좋고 생각보다 편집샵도 많아서 여기에 이제 종종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 한남동 쪽은 사람이 많잖아요. 만약에 좀 사람 없이 조용하게 쇼핑하고 싶다거나 걷고 싶다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동네로 한번 와보시는 거 추천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이아크래프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는 주로 그릇 종류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보고 온 거는 새하얀 백자 느낌이 나는 도자기 종류랑 그다음에 요즘에 약간 패턴 들어간 도자기도 많이들 구매하시잖아요. 블랙 앤 화이트로 색채가 되게 감각적인 그런 도자기 종류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온라인으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냥 구매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실물을 한번 보고 싶어서 여기 동네 자주 오니까 오늘 그 김에 한번 와봤습니다.
원래 저는 화이트 그릇을 보러 온 거였는데 이렇게 구비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촉감이 뭔가 새하얀 종이를 만지는 것 같은 촉감이에요. 원래 화이트 매트 제품을 구매를 하러 왔거든요.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면 괜찮고 아니면 유광 제품을 좀 더 실용적으로 쓰는 용도로는 추천을 해주시네요. 아, 저는 이런 것도 너무 예쁜 것 같고 이것도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온 그릇들인데 다 예쁘고 이것도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약간 갑자기 막 무력이 샘솟고 있어요. 이게 신혼부부가 제일 많이 사는 조합이라고 해요. 이 라인이 요거 코타 유약 사용한 약간 주황빛 도는 거랑 요거랑 컬러를 섞어서 배치를 하면 식기류가 하나 뚝딱 생길 것 같네요. 일단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두 가지 구매를 하도록 할게요. 와, 오늘 산 것 중에 제일 부피가 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릇이다 보니까 조금 큰 가방에 담아주시네요. 요 바로 근처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집이 있어요. 이쪽이에요? 여기는 스튜디오 콘크리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원래 유아인 씨가 아티스트 그룹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처음에 저도 그렇게 알게 됐고요. 매번 거의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갤러리 볼 게 좀 많기도 하고 카페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이 북한남동 올 때마다 종종 방문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굿즈 보고 깜짝 놀란 카페이기도 해요. 쿠션 같은 것도 너무 감각적이지 않아요? 에코백도 세상에 이런 디자인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같은 무드인데 이렇게 꽃이 그려져 있죠. 이거는 화병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키친 크로스 세트예요. 이렇게 손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냥 선 면만으로도 감각적인 느낌이 나서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옆에 들어가면 카페도 있어요. 음료 주문해서 잠깐 쉬다 갈게요. 여기가 원래 작품이 다 걸려있는 곳이거든요. 이 가운데에도 설치미술 같은 게 있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따라 전시가 없네요. 이런 공간을 저도 처음 봤는데 뭔가 심플하니 담백하니 또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이렇게 해서 한남동 투어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한남동은 일주일에 한 서너 번도 올 정도로 진짜 자주 오는 곳이고 좋아하는 동네예요. 언젠가 한번 꼭 소개를 해야지 벼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한 곳들 외에도 이 한남동에는 진짜 한 집 건너 한 집 볼만한 곳들이 많아서 구경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동네거든요. 혹시 아직 안 와본 분들 있으면 서울 구경하러 오는 분들 있으면 진짜 꼭 한번 방문해보시는 거 추천을 하고요. 오늘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여러 군데 돌아다녔더니 좀 힘드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